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장덕대입니다. 와 친구들 옷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장덕대가 오늘은 한국 스카우트 연맹 중앙 훈련원에 스카우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체험들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혼자 하면 재미없겠죠. 자 그래서 같이 체험을 할 대원들을 모셨습니다. 스카우트 대원이 되어서 하는 덕대 신고. 오늘도 역시나 장덕대 촬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A씨 헌터이님까지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체험을 하게 될지 바로 스카우트 체험하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서 오는 이미 많은 대원들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지금 도와드릴까요? 저 지금 힘 주고 있죠? 네. 그거 안 땡기셨네요. 아 이게 이제 다음 분은 뭘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이드에 폴대를 세워가지고 메인 폴대처럼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2년 하다가 이 지역대에서 가는 거예요. 완전 대선배네. 오빠 태태가 더 완성이 돼가는 것 같아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오. 스카우트 하면 뭐가 좋아요? 리더십도 키울 수가 있고 전지 반항력도 생기고. 그래도 이거 하면 리더십이 커질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겠어요. 아. 뽀뽀해 뽀뽀해. 방금 전에 쳤던 게 타프고 지금 이제 진짜로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장덕대가 가가지고 한번 또 같이 텐트를 한번 쳐보도록 하죠. 생각보다 이거 간편하네요. 선배 제가 그 나 덕대 하우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집들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들어오세요. 자 일단 이쪽이 안방이고요. 지금 이 훈토이 형이 계신 곳이 거실입니다. 들어오세요. 지금 밟고 계신 데가 저희 집 그건데 안방! 화장실인데. 와 세 명이 들어와도 굉장히 넓어요. 어때요 형? 진짜 넓지 않아요? 엄청나게 넓어요. 선배 저희 집 초대드릴게요. 들어오세요. 과연 이 텐트에는 우리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 6명? 와. 스카우트 활동을 하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굉장히 이렇게 단합도 되고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친구들 수고하셨어요. 마이쭈? 마이쭈! 모자 좀 짜준 거 아니에요? 아, 매달리라고요? 매달리세요. 오! 발 들어주세요. 네? 발 들어주세요. 아,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오! 상태에서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면서 출발하시겠습니다. 출발해! 출발해! 오. 친구들 이게 남자 아니겠습니까? 올라오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오님 사랑합니다라고 크게 외치면서 출발하시겠습니다. 선배! 사랑해! 선배! 잘 들어주시고 네. 출발하겠습니다. 코코야 사랑해. 코코야 사랑해. 야, 이게 작은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작아요. 머리가 큰 거예요. 제 머리가 큰 거야. 아저씨요? 태포 갔네. 마이쭈. 자 이번에는 장덕대와 우리 대원들 몽키 클라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굉장히 높아요. 장독대 포기하지 않고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화이팅 한번만 해줄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어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빠르게 올라가겠습니다. 30초 만에 올라가겠습니다. 못 올라가면 못 올라가면 여기 친구들한테 등 인디아밥 한번 당하기. 아, 알겠어요. 오케이. 인디아밥. 오케이. 오케이. 몽키 클라임까지 한번 끝을 내봤습니다. 너, 자, 오늘. 너도 해야지. 자, 오늘 빨리. 너 몇 초 만에 할 거야? 오우. 오우. 가자! 오, 멀었어요? 도르라고요? 어, 안 돼! 제발요! 아! 시청자분들 위해서 번지를 하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위해서. 구독은 하셨나요? 우리 친구가 독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고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잘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다음에 되면. 아, 다음에? 안녕히 가세요. 네. 마이쭈! 와,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어땠어요? 와, 진짜 굉장히 재밌는데요. 와, 너무 재밌어요. 꿀잼, 핵꿀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갑시다. 가시죠. 마이쭈. 자, 이번에는 장독대가 트리 클라이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너무 재밌으면서 또 무서울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 친구 안녕. 하이하이. 친구 잘하네요. 자, 이제 내려오는 거 가르쳐드릴게요. 높은데 올라가면 그 쾌감 있잖아요, 그 고소공 포츠. 짜릿합니다. 마이쭈. 자, 이번에 우리가 체험해 볼 거는 불피울기입니다. 불피울 수 있는 종류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타이어 펌프가 있고요. 9볼트,
배터리, 강철 솜을 이용해서 불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돋보기가 있고요. 파이어 스타터. 네 가지 중에서 파이어 스타터는 그냥 하자마자 바로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빼고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아! 구멀트 건전지와 강철 솜. 아! 이거. 저는 자동적으로 돋보기를 골랐습니다. 꼴등은 1, 2등에게 딱밤을 한 대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여기에 햇빛이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다 그늘이에요. 아, 이거 큰일 났는데요. 오! 오, 지금이야, 지금이야! 오, 봤어요? 오, 붙었다, 봤어요? 봤어, 봤어?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그치. 제발 붙어주세요. 마른 낙엽에 해야 좀 붙지. 왜 생낙엽에 해? 햇빛 없다. 오, 나 햇빛 온다, 햇빛 온다. 빨리 와. 오, 연기란다. 너무 힘들어요. 좀만 더, 연기다. 와, 너무 힘들어. 9V 건전지를 이용해서 자 강철통 이거를 조금 뜯습니다. 뜯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불씨? 오 보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붙였습니다. 보이십니까? 와 이렇게 불 피우기를 한번 해봤는데 와 생각보다 진짜 불 피우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네. 강철 솜을 얻었던 훈토이 형이 불을 피우고 저희 둘은 결국엔 피우지 못했습니다. 아. 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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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쭈. 자 오늘 장떡대와 A씨 그다음에 훈토이님께서 한국 스카우트 연맹 중앙 훈련원에 와서 스카우트 대원이 되어서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릴 때 되돌아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렸을 때 스카우트 대원이 되어보지 못했던 거를 오늘 그냥 다 풀었던 것 같아요. 평소 일상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들을 경험을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3년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드디어 한국에서도 개최된다고 합니다. 와 오늘 영상 보니까 어때요? 친구들도 참여하고 싶죠? 친구들도 꼭 2023년에 창투대와 같이 이 행사에 한번 참여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안녕.